오늘 큰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배민라이더스 앱에도 공지가 올라오고 인터넷 다양한 매체에도 올라왔습니다. 공지에는 안녕하세요. 우아한 청년들입니다. 금일 우아한 형제들 창업자 김봉진님이 라이더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자 사제를 덜어 개인 주식 또는 격려금 선물을 지급해드리는 내용의 문자 안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자격에 들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정말 좋은 회사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 같은 라이더를 부품이나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고 파트너로 생각하는 회사구나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저는 배민라이더스가 된 지 3일 만에 설날 상품권을 받아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재산 절반인 5,500억 이상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정말 통이 크신 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 위치에 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은 라이더들은 카페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느 라이더는 봉진이 형 죄송하다면서 얼른 50고 배달 나가겠다는 분도 있었고 또 어느 분은 시까지 써서 올려드리는 웃긴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지만 라이더들의 사기를 꺾지 않고 격려해주는 배민은 역시 갓배민입니다. 요즘 같은 코리 없는 비수기에 좋은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민 라이더뿐 아니라 타 플랫폼에서 뛰시는 모든 라이더님과 배달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행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